본가가 서울이 아니니까 어.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월세나 뭐 생활비나 그런 거 찾았던 거 같아. 네. 어, 친한 동생이랑 혼자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. 내기가. 그래서 저희 세 명에서도 살았었어요. 그래서 대리운전하고. 대리운전하고 뭐 호프집에서 뭐 그런 거 알바도 하고. 하고. 예. 그러면서 노래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. 그렇죠. 아침에 일을 하고 어. 집에 와서 한 시간 정도 자요. 그리고 연습을 나가요. 그러니까 대리운전하고 나면 새벽에 늦게 들어올 거야. 호프집도 마찬가지. 저녁에 연습 가고. 아침 연습을 또 이렇게 하고. 연습은 계속 했네요. 그럼. 네. 야. 그러다가 어. 이제 미스 트롯 그 시즌 1 공모가 뜬 거예요. 어. 그래가지고 어? 트로트를 해야겠다. 해봐야겠다. 재밌을 것 같다. 그때가 한 30등 정도에서 떨어졌어요. 사실 그 정도 떨어졌을 때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미스터 트롯 1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딜 가도 다 아는 뭐 영웅이 형, 영탁이 형, 뭐 찬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. 앨범 낼 수 있었고.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아이돌이 망해가지고 트로트를 한다. 아, 뭐, 요즘 애들처럼, 뭐, 얘도 똑같이 그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네. 댓글에 막 이렇게 올라왔더니. 댓글, 뭐, 메시지, 이런 거. 직접 정성스럽게 저한테 메시지까지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거. 그래서. 꼭 씹어서 삼켜. 그런 댓글들은 꼭꼭 씹어서 잘 삼켜야 돼. 그게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없었을 거예요. 그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오케이. 제가 하나씩 다 몸에 새겼어요. 아... 머리에, 뭐, 가슴에 다 새겼어요.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. 근데 내가 지금 요 정도 올라갔다고, 요 정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어줍잖게 뭐 행사하고 뭐 활동하고 방송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죠, 2년 동안. 근데 그때 당시에,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처음이에요.